오늘 경기 잘해줘야 됩니다. 전우기 통산 사파트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복식이 5승 18패. 네, 실력 발휘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팔라존이 뽑았고요. 흰공 1번 좌측입니다. 노란공 노랑 6번 우측에. 이러면 7, 8, 9 다 보여요. 네, 그렇죠. 자, 9번 나왔어요. 1, 6, 9. 뭐 뒤돌리기 짧게 구사하거나 뭐 뱅크샷 여러 가지 뭘 칠지 이렇게 딱히 예상은 안 되는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내공이 한 2번 정도 있으면 3뱅크들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번이기 때문에 조금 3뱅크가 2번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죠. 구드론 같은 경우에 1, 6, 9 걸렸을 때는 아 2 정도에서 들고 그렇죠. 또 노란 공과 빨간 공이 6, 9로 나란히 있었을 경우에는 뱅크샷 많이 했어요. 최근에 구드론 선수의 경기력은 절정 그 자체죠.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되고 있으니까요. 멋진 경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못 맞추는데 쿠드롱 선수만 이렇게 3뱅크를 척척 맞춰내는 그런 경기들을 지금 6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이고 있는 블러넨제스 오늘 멋진 흰공이 2, 3번일 때는 이 6, 9로 노란색과 빨간색 공 초급 표면이 나오게 되면 뱅크샷 많이 하죠. 네, 근데 조금 자, 빨간 공하고 내공하고 좀 각도가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짧게 뒤돌리치는 것도 괜찮아요. 네. 팔라존이 지금 여기 와서 보는 거는 뒤돌려치기 그렇죠. 한다라는 거겠죠. 3 쿠션 떨어뜨리고 싶은 지점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복식 15승 11패고요. 짧게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빠른 스트로크에 의해서 그 각도 만드는 능력은 팔라존 선수가 정말 뛰어납니다. 빠르면서도 그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스트로크 구조를 보면 좀 그럴 만한 또 이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공도 지금 괜찮아요. 그렇죠. 네. 지금 포쿠션으로 설정을 했다. 이건 뭐 다음 포지션을 노린다는 얘기죠. 일단 다음 포지션 플레이 노린다면 일적구의 노란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조금 두께가 네. 그래도 맞춰냈어요. 두께가 살짝 두꺼웠거든요. 이런 공이 빨간 공 위치가 지금 쓰리 쿠션도 애매하고 포 쿠션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도 확실하게 포 쿠션으로 설계를 했는데 두께가 약간 두꺼운 그림이었습니다. 일조크는 잘 갖다 놨는데요. 그렇죠. 포지션 플레이는 잘 됐어요. 아, 좀 분리각이 많이 좀 커 보이는데. 자,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좀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과단 당점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으로 출발하는 팔라존. 살짝 끄는 건 늘 되다 안 되다 합니다. 다음은 강민구. 바로 3 쿠션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코스가 지금 보이죠? 정확히 지금 30승 30패를 하고 있는데 강민구 선수 조금은 좀 아쉬운 성적입니다. 자, 회전 좋아요. 강민구도 바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다음 공 연결 잘 됐습니다. 괜찮죠? 점점 더 다듬어지고 정확해지는 그런 강민구 선수의 샷을 이번에도 또 비슷한 구사를 하겠죠? 비껴치기죠 이것도. 네, 이번에는 좀 두껍게 밀어서 각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데요. 저는 좀 얇게 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두껍게 설정을 합니다. 이건 뭐 강민구 선수의 자신감이 보이는 그런 해법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무리하지 않는 스트로크가 나왔고요. 네. 결과도 좋았습니다. 2대2 동점. 완전한 두께 공략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포 쿠션이냐 식스냐 이건데 대회전이죠. 그렇죠. 식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지죠. 네, 식스로 갔어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회전 살아 있고요. 네, 잘 쳤습니다. 굿샷. 그러면서 역돌리기 바로 또 포지션 플레이. 강민 선수가 이제 포쿠션을 안 본 이유는 이 키스 때문에 지금 두께를 좀 얇게 쳐야 되고 그럼에도 또 키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흰 공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 길을 일부러 돌아간 거죠. 이거 좀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 네. 성공하면서 4점. 맞아 들어갈 때 보면 강민구 선수도 공 내용, 뭐 경기 스타일 이런 게 완벽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죠. 그렇죠. 외국 선수들도 강민구 선수 상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워낙에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배치, 그런 그 뭐 기본기에 정통하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오픈 브릿지인데요. 네, 이건 짧게 들어가야지 다음 공이 좋아지죠. 그대로 짧게 노리죠. 좋아요. 아, 자, 네.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이런. 그러면서 다음 공 또 포지션 플레이. 네. 뭐 올리는 공은 뭐 겨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금. 저 오픈 브릿지를 쓰게 되면 두께를 겨냥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점들을 아마추어분들도 유심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두께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오픈 브릿지. 그렇습니다. 네. 네. 빠른 스트로크를 쓸 때는 좀 적절치 않고요. 네. 지금도 두께에다가 회전만 가지고 각을 만들 수 있는 배치입니다. 강민구 초반에 좋은데요. 굿샷. 그러면서 다음 공도 또 포지션 플레이 만들어냈어요. 네. 어제 경기 선지훈 선수와의 그 단식에서도 그렇죠. 잘 쳤지만 선지훈 선수가 그 후반에 잘 치는 바람에 세트를 내주긴 했었지만 어제 그 크라운전의 경기 내용도 강민구 선수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연속 7점 네. 나왔습니다. 다음 공도 네, 괜찮네요. 뭐, 치기 편한 위치에 예. 뭐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같은 경우도 뒤로 돌려치 키스의 위험을 완벽하게 배제하네요. 배제하고 득점하네요. 네. 뒤로 돌려치기로 가는데요. 다음 공 계속 또 한번 만들어 보겠다요. 자, 아, 흰 공 위치 너무 좋고요. 네. 노란 공 잘 가고 있습니다. 굿샷. 이렇게 되면 또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 아, 이제 요 공이 이제 진공이 문제예요. 네. 여기서 좀 이적구가 약간은 좀 운 없게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수구가 위로 올라가죠. 장축 쪽으로 약간 좀 붙었어요. 네, 이럴 때 가깝게. 이제 노란 공을 흰 공을 노리게 되면 좀 무리한 선택이 되거든요. 정교함을 일단 정교한 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앞돌리기 포쿠션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아, 지금 뭐 얘기하신 대로 네. 강민구 선수가 이민수 위원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빨간 공을 일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 근데 저 또 흰 공 오른쪽으로 꺾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앞돌리기 포쿠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명한 초이스는 빨간 공 앞돌리기. 네. 근데 빨간 공이 좀 빅볼 형태로 서 있기 때문에 자꾸 흰 공을 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앞돌리기. 잘 들어가네요. 연속 네, 9점. 그렇죠. 네, 이건 결정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구가 이런 데서 어떤 큰 타겟을 노리면서 소위 말하는 그 방수를 노리면서 무리하게 꺾어치기를 시도하다가 안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나의 그 좋은 흐름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릴 수가 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네.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되면 10점으로 가면은 다음 공도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노리죠. 자, 킬스는 일단 없어요. 약간 두껍게 맞은 길어요? 것 같은데. 길었어요. 네. 어우, 이거 들어갔더라면 뭐 이거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9점 기록한 네. 강민구고요. 지금 두께는 이만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더 얇으면 흰 공이 이제 빨간 공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점을 좀 더 세밀하게 왼쪽으로 옮기면서
네,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었죠. 휴원수의 김봉철. 자, 잘 굴러가고 있어요. 굿샷. 성공. 김봉철. 천천히 잘 굴러오면서 다음 공 뭐 빨간 공이 왼쪽을 얇게 노리는 그런 방법 괜찮습니다. 지금은 약간 짧게 들어오겠죠? 네. 너무 깊이만 안 들어가면 돼요. 아, 건데. 지금 이거였는데. 네. 지금 딱 속기 좋은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은 뭐 대충 짧게 맞겠다 싶었지만 내 공의 출발 위치가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80 가까이 되는 선이었기 때문에 3 쿠션에 좀 짧게 맞은 것 같다가도 거기서부터 4 쿠션 라인이 길어지는 그런 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아예 짧게 그렇죠. 봤으면 네. 예. 자, 이제 사파타 스피드를 좀 넣어야죠. 아, 저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당구대의 반발력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당구대의 그 공통점들은 저 반발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드로 공격을 할 때 많이 어려워졌죠. 재미난 게 1세트 남자 복식 두 팀이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맞대결해서 블루온 같은 경우에는 그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모두 다 남자 복식에 사파타가 나갔는데 네. 다 패했어요. 물론이요. 네. 예. 사파타 선수가 복식 기록이 안 좋은 게 이유가 있군요. 자, 지금 조금 짧게 형성이 됐고요. 팔라존. 그러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블루온이 앞서고 있지만 1세트 출발은 휴원수가 항상 네. 좋았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좀 네, 쉽지 않은 배치죠. 예. 근데 흰 공 왼쪽을 쳐서 장쿠션을 계속 세 번 이상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 지금 각도로 보니까 그 방법 쉬워 보이지 않네요. 아, 오히려 길게 직접 네. 노렸어요. 야, 약간 짧아지겠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못 쳐도 뭐라 할 말은 없죠. 그렇죠. 워낙에 어려운 공이었죠. 예. 저 두께를 치면서 지금 당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더 옮겼어야 되는데 그 계산을 치기 전에 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다시 휴원수의 김봉철. 아, 여기서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힘이 모자라죠. 초반에 일단은 강민구 선수에게 선제 공격을 당하고 그렇죠. 지금 휴원스 선수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이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사파타 선수 지금 쓰리뱅크와 되돌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두께가 중요한데요. 네. 아, 네. 사파타 선수가 이 두께와 이 회전의 양을 그 합체시키는 능력이 최고죠, 지금은. 두께 공략 참 잘해요. 네. 네. 확실히 두께 공략 잘하는 선수들 보니까 선수들마다 각각의 개별 장점들이 있겠지만 사파타도 그렇게 크게 무리하게 공이 막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께를 정교하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는 그런 코스 설계가 더 유리한 거죠. 지금도 얇게 쳐서 그냥 세워올리려는 네, 그런 시도죠. 무섭습니다. 이런 선택은 회전이 약간 자연 발생된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네. 명품 샷을 한번 봤고요. 바로 두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께를 잘 치기 때문에 이런 공략을 이렇게 주저없이 선택하는 거죠. 저 오른쪽에 팁을 처음부터 살짝 좀 준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살짝 넘어갔습니다. 칠 공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팔라존 선수도 지금은 공격 기회를 이제 받았습니다. 제 옆돌리기 직접이냐 길게냐? 길게네요. 성공합니다. 팔라존 선수가 이 개인전을 하는 걸 보면 정규 투어 때 보면 참
멋진 공을 많이 구사하잖아요. 근데 이 팀 리그의 특성상 이 15점 경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샷을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공격했던 블루원 엔젤스의 사파타와 그리고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이 팔라존 둘 다 스페인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타일은 참 달라요. 가지고 있는 지금 무기의 지금 네. 종류가 다른 것 같죠. 네. 팔라존 선수 좀 파괴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면 사파타 선수는 아주 정교하고 예리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선수가 합쳐지면 네. 구드롱 선수를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이 되지 않을까요? 길게 비켜치기죠. 아, 아 이건 바로 여기서 정교함이 조금 부족하다. 지금은 차이가 좀 네. 근데 저런 공이 단점의 그 약간의 차이에서도 각도 변환 크게 일어나는 공이거든요. 나가는 이거 임팩에서 조금 원에 노렸던 당점에서 약간 빗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으로 치기 전에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자 지금은 강민구 선수가 공격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걸어치기 딱 노리고 있죠. 약간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아직은 살아는 있는데 좀 밀려 내려가네요. 신공 쪽으로 가는 노란 공 수구의 방향은 참 정확했는데 네. 조금 더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 공의 각을 조절했어야 됩니다. 얇아서 지금 내 길 쪽으로 빨간 공이 와버렸거든요. 그럼 빨간 공이 더 먼저 내려가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공이 먼저 움직이고 빈 공간으로 내 공이 천천히 진입시키는 예. 그런 공략을 했어야죠.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의 김봉철 선수인데요. 네, 정교하게 한번 네, 성공해줘야죠. 자, 옆돌리기. 쓰리 쿠션에서 좀 짧아지는 그런 느낌을 실었는데 첫 두께가 워낙 두꺼웠기 때문에 뭐 쓰리 쿠션에서 이제 짧아져도 때는 늦은 거죠. 지금 같은 옆돌리기 공들을 득점을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좀 차이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에서 어느 선수가 더 실수 확률이 낮으냐. 분명한 건 이 사파타 선수와 강민구 선수 이런 장면에서 득점 성공률이 더 높죠. 이건 다 비슷한 패턴들이에요. 두께와 회전량을 합체시키는 그런 사파타. 순간. 뒤로 들러치기. 약간, 놓치네요. 네,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두께도 두께인데 임팩하는 순간에 약간 그 끊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첫 분리가 조금 컸습니다. 끊기면서 탁 하고 나가니까 네. 생각보다 좀 짧아지네요. 그렇죠. 반작용이 예. 약간 커지게 되는 거죠. 짧은 쪽 옆돌리기 시도하는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팔라존. 아 지금도 회전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아 이렇게 되면 네. 조금 전 옆돌리기 긴 쪽으로 시도했던 김봉철 짧은 쪽의 팔라존 둘 다 옆돌리기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네, 이 정도는 뭐 이 급의 선수들에게 이런 상황은 이제 실수로 볼 수 있죠. 근데 확률은 그렇다고 10번에 7번에서 8번 정도 득점 확률이 되지 않을까. 다시 강민구. 미연을 예리하게 노리죠. 하, 이게 강민구 딴에는 최대한으로 면을 두께 공략을 해봤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강민구 선수가 여기다 만약에 스피드를 조금 더 살려주면은 투쿠션에서 많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럼 맞추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스피드를 쓰기 싫은 거예요. 두께를 더 정교하게 완벽하게 두께를 맞추고 싶어 했지만 그 두께가 아직 맞아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스트로크 하자마자 안 해요. 네. 다시 김봉철 선수. 자, 이제 실수들을 다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성공합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자 이제 5대 10 추격하는 휴원스. 네 오른쪽으로 바로 직접 노리는 직접 보내요. 코스가 있죠. 네, 좋습니다. 연속 2점.
김봉철 선수도 한번 흐름을 타면은 이 파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여기서 지금 뱅크샷 보나요? 뱅크샷 지점을 지금 설계하는 것 같은데 매우 내공 위치가 까다롭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옆돌리기 횡단 다 쉽지 않아요. 지금은 장단장으로 노란 공 빨간 공으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그 코스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본다는 얘기죠. 네, 처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빨간 공 노란 공으로 진행시키는 선을 봤는데 자세가 좀 불편하거든요. 성공하면 2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자, 짧은 쪽이 어려운데. 아, 네. 참 3뱅크. 참 이 3뱅크 짧은 쪽은 선수들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벽한 선수들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공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그 범위 그게 더 줄어들거든요. 정확하게 가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확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사파타 굿샷. 여기서 이 3 쿠션에서 짧아지는 이 흐름이 참 저는 중계하면서 언제 보더라도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네. 아주 가볍게 굴리면서 3쯤에서는 이제 회전이 다 없어지게 그 힘 조절로 이제 저렇게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2에서 3 갈 때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보이거든요. 공 흐름만 네. 봐서는요. 흰 공 또 조절 잘해야 됩니다. 뭐 키스는 그렇죠. 날래야 날 수가 없겠죠. 바로 지금 사파타 선수가 종기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힘 조절로 이렇게 내공이 길어지는 상황을 짧게 만드는 거. 지금도 이렇게 두껍게 일족구를 때려놨기 때문에 내공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드러운 힘 조절로 밀리게끔 하고 마지막에서 통하고 떨어지게. 네, 저런 기술. 어떻게 보면 지금 똑같은 공 다시 한번 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계속 옆돌리기죠. 사파타 선수 6라운드에서만큼은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은 오히려 흰 공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성공합니다. 13점. 블러네드도 블러네드. 정말 탑에 있는 선수들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족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내려. 공이 어떻게 쓰느냐 문제인데요. 가네요. 자, 세트 포인트 만들었고요. 자, 빨간 공의 흐름, 빨간 공이 세트 포인트. 무리 없이 공이 흘러갑니다. 네. 예. 상단의 힘으로만 점진적으로 밑으로 밀어서 내려보내는 거죠. 지금 같은 앞돌리기 사파타가 또 잘하는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투쿠션 지점을 정확히 이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점만 생각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회전만 살아 있으면 돼요.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15대 6. 블러디드 블러네즈가 1세트를 오랜만에 두 선수가 네. 앞서 나갑니다. 그 이름값에 어울리는 그 조합. 그 조합에 맞는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되면 5라운드에 이어서 6라운드에서도 블러네즈가 남자 복식 일단은 두 팀의 맞대결 승리를 가져가면서 일단은 최근에 상승세였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1세트의 블러네즈입니다. 강민구 사파타의 조합 8이닝 만에 15대 6 1점대 후반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네.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잠시 후 2세트에서 뵙겠습니다.